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덴마크잖아요. 이제 안 쓸 거야. 그렇게 마스크와 잠시 이별하고 오늘의 목적지인 오르우스로 갔습니다. 스토레벨트 해요. 버스 밖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야구 중계 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오르우스에 도착했네요. 오르우스가 항구 도시인데 문화 같은 게 뚫려 있네요. 네덜란드 온 것 같다. 야. 이후 숙소에 짐을 풀고 현지인 친구 안나 씨를 만났어요. Don't worry, no face version right now. And with face version. Say hi, please. 안나 씨와 오르우스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Playing besame mucho. Oh my god. 비눗방울은 예쁘네.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네요. 이후 부두가로 갔습니다. 항상 이런 데 오면은 뭔가 탁 트여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안나 씨와 헤어졌네요. 짧았지만 즐거웠어. 다시 한번 고마워 안나 씨. 탁! 이후 다음 목적지로 가는 길.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길, 청계천 주변이 집이라면은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말을 잘 못하겠네요. 적용 되겠죠 뭐. 그렇게 다음 목적지 아로스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느낌은 그대로다. 거미인가? 참고로 여기 MBC 예능 도포자락 휘날리며 촬영 장소인데요. 아쉽게도 공사 때문에 촬영을 하던 곳은 현재 공사 중이었습니다. 관계자 말로는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표를 샀습니다. 여기는 고프로 사용이 된다고 해서 이제 안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안에는 많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느낌 있다. If you don't like Denmark, goodbye. F off. Go home. 전에 와봤을 때 밖에서 찍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있네요. 내가 여기서 사진 찍었던가? 이후 이곳의 명물 Your Rainbow Panorama를 보러 갔습니다. 전체가 보시면은 풍률이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4년 전 군대 말년 휴가로 덴마크에 왔었을 때 정확히 이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뭔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렇게 과거를 추억하며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배도 고프고 둘러볼 곳도 다 봤으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맙다. 다시 추억을 남겨줘서. 그럼. 이후 오르우스 스트리트 푸드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길이는 어린 양이 된 것 같아요. 다리가 있냐 이 정도면은? 일단 안에 들어가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아우, yeah, thank you. 어디 앉아야 돼? Excuse me, sir. Can I sit? Thank you. Yeah. 이게 감자랑 그냥 여러 고기 올린 그냥 간단한 피자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괜찮아요. 값어치합니다. 피자보다는 약간 타코에 가까운 느낌이야. 근데 수많은 덴마크인 안에서 나 혼자 아시안인 것 같아서 기분이가 이상합니다. 인종차별은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오르우스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근 마트에서 산 피자빵과 초코우유를 아침으로 먹고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에 참석하러 어비브로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왜 잊지 못하냐고요? 오케이, that's Danish wedding. 다음 편에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